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은 내 기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능한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능을 막아놨습니다. 애플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인 두르파텔 씨는 지난 4월 청혼하러 한국에 왔다가 지하철에 아이폰을 놓고 내린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시 노트북을 켠뒤 애플 기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나의 찾기 기능을 실행했지만 아이폰의 위치는 영국 런던으로 표시됐습니다. It just said last seen 3 days ago, London, England. So it's very stressful at the time. We've traveled to many countries and the feature is always working. 한국에선 나이 찾기 기능을 실행해 찾으려는 기기를 선택하면 빈 화면만 뜨고 손목에 찬 애플워치의 위치는 일주일 전 여행을 다녀왔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표시됩니다. 여행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아이폰에서 나이 찾기 기능을 실행하면 사람이라는 항목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애플 제품을 쓰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도 막은 겁니다. 한국에서 판 아이폰은 해외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그냥 막혀 있습니다. 나도 왜 아, 그런 여기 걸로. 나.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 제 위치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의 핸드폰은 강제적으로 막아놓은 상황인 거죠. 이용자들 사이에선 지도 반출 제한이나 위치 정보법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SBS가 질의한 방통위 등 정부 부처들은 애플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코리아는 방통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회사 내부 정책 사항으로 지역별 요구 사항을 고려했다는 모호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능을 강제하는 건좀 소비자 권리를 침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를 밝히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사용자도 있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애플의 침묵 속에 서비스 차별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하루 만에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